자, 이 품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새로 하나 만듭시다. 5 했네요. 복사해서 저는 6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품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기본 모양이 이렇게 되죠. if하고 조건이 있죠. else하고 이렇게 조건이 있죠. if, else,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 얘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식으로 올수 있는 건 뭐가 올수 있죠? 실행 결과가 true, false, 결국에 불리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if 한 다음에 여기 true 이렇게 true라고 넣고 여기는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true면 위에 부분, false면 아래 부분. 불리언인 경우 우리가 배운 거는 true, false,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 뭐 이거 3개밖에 없을 거예요. 이 논리 연산자도 올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true니까 요 위에 부분이 실행될 거고요. 얘를 false로 바꾸면 아랫부분이 실행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true 이걸 false로 바꾸면 이게 false로 바꾸면 바꿔서 실행하면 밑에 나오죠? 벌스. 여기 노란 줄 있는데 뭐 컴파일러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러는 아니에요. 왜냐면 폴스면 여기 올 일이 없죠. 이만큼 올 일이 없어서 여기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다 줄거준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뭐 돌리면 돌아가요. 노란 건 그냥 경고예요. false이면 얘는 상수여서 변경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필요 없는 코드가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경고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요 if else 문은 생략해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되고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냐면은 복사합시다. 일단 중괄호를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중괄호. 근데 어느 경우 중괄호죠? 어느 경우 중괄호를 없앨 수 있죠? 예?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실행부가 한 줄일 때 생략 가능. 실행부 실행하는 부분이 한 줄이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밑에 한줄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에러 나죠? 문법이 잘못됐으니까 일어나요. 반드시 한 줄일 땐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밑에 한 줄이 더 붙으면 이거는 if문 안에 else문 안에 있는 식이 아니고 if문 밖에 있는 식이 돼 버려요. 얘 아래 코드는 if문 밖에 있는 코드가 돼요. 조심하시라 그랬죠. 이런 경우 버그가 컴파일러가 잡는데 만약에 이 문구가 false일 때 실행되어야 할 문구라면 버그 잡기가 쉽지 않아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else문 자체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복사해서 여기 넣고. 이 예식을 복사해 봅시다. 이만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넣읍시다. 자, 이만큼 else문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else문 else 부분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도 돌아간다 그랬죠? 자, false니까 얘 실행 안 되겠죠? else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true면은 실행이 되겠죠? 뭐 이런 식 넣어도 되겠죠?
true여서 동작하겠죠. 자, else문 자체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 세미콜론 아무 생각 없이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반복문에도 그렇고, if문에도 그렇고, 제어문에 세미콜론 찍으면은 원래 if문이 얘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얘가 아무것도 없는 한줄명령어가 돼요. 요 지금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이 한줄명령어. 한줄일 땐 중괄호 안 쳐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명령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다음 줄이 실행이 돼서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실행되는 구문이 돼버려요. false일 때도 얘는 if문에 달려있는 중괄호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코드를 구분하고 싶어서 쓴 중괄호가 돼요. 자기가 원할 때 아무데서나 중괄호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또쓸수 있어요. 본인이 코드 구분하고 싶어서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항상 실행이 돼요. 지금 true니까 당연히 실행될 거고, 부등호 바꿔도 실행이 돼요. 왜냐면 if문은 얘 여기서 끝나버려요.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이 돼요. 왜냐면 if문과 전혀 세미콜론 여기서 if문이 끝났으니까 전혀 관련 없는 애가 돼요. 근데 이거 실행시키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버그 잡기가 어려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요런 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아까 이런 애들, if, else문 박해, 요런 애들. 자, 그래서 중괄호 꼭 쓰시라 그랬어요. 근데 뭐 양이 많으면 뭐 귀찮아서 못 써요. 그래서 뭐 적절히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등 비교 한번 해볼게요. 뭐 부등호 정도는 그럼 쉽게 이해하시는데, 동등 비교는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if 우리 뭐 자, int a는 10 이렇게 선언하고요. if 하시고 보통 a가 10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또 하나 볼까요? if는 10이 아니냐. 뭐 이거 좀 헷갈려 하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a는 10이냐? 참이에요? 펄스에요? A10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 뭐 쉽게 뭐 쓰는데 얘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A는 10이 아니면 true인 거예요. 지금 A가 10이니까 펄스죠.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A가 10이잖아요. 근데 얘는 A가 10이 아닐 때 true니까 10 말고 다른 거는 전부 true인데 10일 때는 false인 거예요.
자, 이거 뭐 자바에서는 얘를 허용 안 해주네요. 이거 는 하나는 허용 안 해줘요. 근데 이거 허용해주는 언어도 있어요. 이거 허용해주면 이거 에러가 아니에요. 자바에서는 이거 에러인데 는을 허용해주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는을 허용해준다면 if 안에 식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true, false. 근데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1과 0으로 표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에서 0이 아니면 true 취급해요. 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라이센스 갖고 전쟁하는 세대예요. 지금 요즘 시기에는 뭐 라이센스 갖고 맨날 전쟁해요. 자바도 지금 맨날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들 거고 돈 내라 막 난리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회사마다 언어가 따로 있어요. 회사마다 언어가 따로 있어요. 회사마다. 옛날엔 C만 공부하면 됐는데 요즘은 회사마다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폰은 오브젝트 C라고 오브젝트 C라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옛날엔 자바 썼는데 요즘은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게 라이센스 전쟁에서 구글이 지면서 바꿨어요. C샵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자바 라이센스에서 폐해서 C샵이 나왔어요. NI라는 회사에서 랩뷰라는 프로그램 언어 있어요. 유명한 것도. 회사별로 언어가 있어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언어가 뭐 자바, 다른 언어도 고민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본인들이 뭘 개발하느냐에 따라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요즘은. 그리고 만약에 안 바꿔도 되는 애들이 있으면 조만간 바뀔 거예요. 왜냐면 라이센스 전쟁이에요. 완성해서 8 정도 되면 라이센스를 요구해요, 회사들이. 특히 오라클 같은 회사는 자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모두 부과할 거다고. 그래서 다들 도망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언어가 또 쪼개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true, false 이런 부분들, true, false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언어에선 1과 0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에서는 0이 아니면 true 취급해요. 0이면 false 취급하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 이런 애들 if하고 1이 들어 있으면 true예요, false예요. 조건식이 실행돼요, 안 돼요? 응? 실행돼요, 안 돼요? 자바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언어에서 실행되는 언어들도 상당수 있다고요. 거의 절반 이상은 실행이 돼요. 왜 1이면 true라 그랬잖아요. 1이면 true. true 1. 만약에 여기 0써 있어요. 얘는 조건식이 실행되고요. 이런 애들 0인 애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실행 조건식이 실행돼요? 안 돼요? 네, 조건식이 실행 안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애들은 조건식이 실행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0이 아니면 true 취급한다고요. 0이 아니잖아요. 23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실행이 된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바에서는 불리언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에러를 많이 내는 사람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안 돌아가도록 바꿔준 거예요. 반드시 이 품은 안에 true false만 쓸수 있도록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른 언어 같아서 동작이 된다면 A는 10, 이게 뭔 소리예요? A가 10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A의 10을 할당하란 소리잖아요. 할당하면 이 실행 결과가 10이 되겠죠. if 10이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실행돼 버려요. A가 10이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A가 원래 A가 11이었다. 그래도 실행돼요, 안 돼요? A가 11이어도 실행이 들어오기 전에 11이어도 A에 10이 들어가서 무조건 실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애로 조심하셔야 돼요. 못 잡아요. 다른 사람이 짜놓으면 그래도 찾는데 본인이 이렇게 짜놓으면 못 찾아요. 자, 이해됐죠? 자, 비교 연산자 중에 하나 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자, 자료형에는 크게 두 종류 있다 그랬어요. 뭐 있죠? 자료형에 뭐 있어요? 크게 두 종류. 자료형 트리 그려줬잖아요. 벌써 기억이 안 나죠? 그 연락 오래 한것 같은데. 자, 자료형 크게 두 종류 있어요. 기본 자료형이랑 나머지 하나 뭐예요? 그래요. 참조 자료형.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에 잡혀 있는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실제 그 가리키고 있는 주소 찾아가면 실체 데이터가 있는 경우, 초밥 얘기했었죠? 초밥 접시 찾아가면 초밥 접시 위에 초밥이 있는 경우, 실제 메모리 위치에 찾아가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뭐 같다 그랬죠? 그럴 때 기본 자료형이라 그러고, 참조 자료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클래스, 어레이,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찾아가면 접시에 표말 하나 꽂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표말 냉장고 찾아가면, 표말에 적혀 있는 냉장고 찾아가면 실제 제품이 있듯이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구분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자료형은 비교할 때뭐 써요? 는두개 쓰죠? 참조 자료형은 는점 이퀄스를 쓰셔야 돼요. 얘는 뭐 해석을 왜 그러냐면, 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 비교, 얘는 값 비교하고요, 얘는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 비교. 이거 왜 구분해야 되냐? 기본 참조형, 기본 참 자료형 참 참조 자료형 구분하는 이유는 이거 달라요, 비교할 때. 자, 이게 뭔 얘기냐?
복잡한 얘기네. 이거 뭐 복잡한 얘기인데 뭐 그냥 외워 쓰시면 돼요. 기본 자료형은 눈두 개, 참조 자료형은 equals. 모르시면 그냥 외워 쓰시면 돼요. 자, 이거 해봅시다. 접시가 있고요. 접시가 있고요. 첫 번째 접시에 1번 초밥이 있고요. 두 번째 접시에 2번, 여기부터 A1, A2, A2, A3, A4, A5, A6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1번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할게요. 아유, 날라가 버렸다. A1, A2, A3 접시예요. 첫 번째 접시에 1 들어 있고, 2 들어 있고, 1 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A2, A4, A5, A6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 안에 첫 번째 칸, 01칸. 보통 얘는 숫자가 아니어서 주소여서 0x라고 앞에 붙여요. 프로그램에선 16진수 표기법 0x 붙여요. 자, 첫 번째 칸에 5가 들어 있고 문자열 5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0x02에는 6이 들어 있다고, 아니 5라고, 5, 같은 5가 또 케이크 두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도 5 들어 있고 얘도 5 들어 있어요. 칸에, 자, 냉장고 안에 케이크 들어 있듯이 두개 들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A4가 첫 번째 케이크를 5를 가리키고 싶으면 0x01, 여기 바로 케이크 안 넣고 주소 넣는다 그랬잖아요. 자, A5가 0x02 했는데 A6에도 0x01 넣어둘 수 있겠죠? 보통 어차피 얘는 주소니까 뭐 여러 개 다른 변수에도 같은 주소를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는두 개는 뭐라 그랬어요? 변수가 가리키는 값 비교예요. 그래서 자, A1은 A3 하면 어떻게 돼요? True예요? False예요? 11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된다고요. 근데 A2는 A3 이렇게 하면, 자, 이거 는 연산자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A2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비교한다고요. 얘랑 얘를 비교한 거죠. 그럼 는두 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4, A5.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True예요? False예요? 또 A4는 A6. True예요? False예요?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자, 근데 는 연산자는 뭐라고요? 응?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A4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뭐예요? 0x01이죠? A5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죠? 0x02죠? 같아요? 같아요? 다르니까 얘는 false예요. 얘는 그러니까 true예요. 근데 어때요? 실제 만약에 실제 요 위에 5, 둘다 위에 5를 가리키거나 둘다 아래 5를 가리키고 같은 종류의 케이크니까 둘다 true가 나오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곳 0x01에 5가 들어있고 0x02에 안에 있는 5가 들어있고 같으니까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는,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 아닌 요 값이 주소일 때, 참조 대리 자료형일 때, 걔가 가리키고 있는 요 값들을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때 equals를 써요. 뭐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쓰세요. 기본 데이터는 눈두개 써야 되는데,
참조형 자료형은 점 equals를 써야 된다. 이렇게 외워 쓰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만든 거 갖고 할까? 이 기본 자료는 했고, 는두 개는 위에서 뭐 계속 확인하던 거, 이퀄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퀄스? 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그냥 스트링으로 찍어만 볼게요. 확인만 해 드릴게요. 스트링 S1은 홍길동. 자, 실행해 보면 어때요? 위에 건 실행이 안 되죠? 요 문구는 실행이 안 돼요. 아래 것만 실행이 되죠? 아까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자, 봐봐요. 설명해 드릴게요. 스택, 힙 있어요. 여기에, S3, S4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겠죠. 자, new string 하면은 문자열이 힙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자열, 홍길동. 그리고 얘 주소가 S3에 들어와 있어요. 0x0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new 연산자는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new string 홍길동 하면 또 하나 더 할당하겠죠. 다른 주소에 홍길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걔가 0x0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는 비교하면 다르죠. 그래서 얘가 실행 안된 거고요. equals 비교하면 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한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는 요 값들이 같은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rue가 리턴되는 거예요. 자, 이 equals에 대해서 뭐 엄청 복잡해요. 본인들이 만든 객체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동작 안 해요. 지금 설명한 대로 동작 안 해요. 둘다 false가 나와요. 본인들이 만든 객체를 가지고 하면 equals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equals도 만들어줘야 돼요. 객체 만들면 equals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더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더 가지 마시고 외워서 쓰세요. 외워서. 참조용 자료는 점 이퀄스로 비교한다. 그냥 아직 스트링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외워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달라요. S1, S2 얘는 달라요. 우리 이런 애들 new string 하면 힙에 일반 데이터 할당하듯이 홍길동 이렇게 데이터가 잡힌다 그랬는데 상수 같은 경우는 변경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스템이 얘처럼 뉴로 생성한 애들처럼 여러 개 만들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만 만들어요. 그래서 얘 S1, S2 바꿔서 실행해 보면 둘다 true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힙에 새로 생성해서 주소를 리턴해주고,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상수들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상수풀이라는 애가 있어요. 힙 안에. 거기 만들어서. 같은 애가 또 있네? 그럼 어차피 뭐 주소만 넣어주면 되겠네? 변경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넣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수들 담고 있는 애들은 주소가 같아요. 이렇게 new로 생성한 애랑. 얘는 그때그때 다른 주소가 다른 주소에 만들어져서 리턴되는데 이런 애들은 상수들은 같은 데 만들어져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 그때그때 다 지금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중요한 거 결과는 딱 이거예요. 요두줄 기본 자료형은 는두 개로 참조 자료형은 점 이퀄스로.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얘도 이해하려면 거의 뭐 끝에쯤에 가야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 쓰세요. 자, 문제 두개 내볼게요. 자, 그리고 객체 비교는 나중에 객체 클래스 다 배우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잃어버리고 씁시다. 안 된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정도만 인식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눈 두 개로 객체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뭐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쉬었다 하세요.
그래요. 언제 컴백 들어가요? 지금? 네, 지금. 그래요. 어디 아파요? 배요? 다행이네요. 감기 아니어서. 자, 카운터에 얘기하고 가셔야 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거를 누르면은 실행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고 JD 키를 설쳐서 나는 왜 걸렸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가? 느린 것 같아요. 자, 설치 볼트 한번 가봅시다. 내 컴퓨터 열어보세요. 내 컴퓨터 어디 갔나? 내건왜 깔리지? 희한해. 자, C 들어가 봅시다. 위에 거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건 하자. 있는데? 패스 작업 잡혔어요? 이거 잡힌 거 같아. 잡히는 거 같은데? 잡아도 되고, 잡아 쉬도 되고. 잡힌 거 같은데? 자, 어디 있죠? 아, 금방 다운로드 받네요. 이거 한번 관리자로 한번 실행해 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 잠깐만, 열린 거 봅시다. 이거 본인도 이거 뭐 버전이 1.8 지원 안 해서 그래요. 본인 설치한 이클립스가. 근데 왜 나는 되지? 다른 사람도 다 되잖아요. 다운로드 할때 다른 최신 버전을 다운해서 그런가? 아닌데요? 같은 거기 애요? 여기 있는데. 그래요? 오른쪽 클릭해 봅시다. 오른쪽 클릭 위에서 자자자 자, 자. 일단 제어판 먼저 확인해 봅시다. 제어판에 깔린 것좀 확인해 봅시다. 소프트 들어가 봅시다. 소프트웨어 추가 제거 가 봅시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여기서 자바 8 깔린 거 맞는 거 같은데. 자바 8. 자, 다시 아까 거기 가봅시다. 어제부로 막혔나?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봅시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번 해봅시다. 똑같네. 내려 봅시다. 왜 막아놨지?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한대요. 근데 패키지 다운로드하면 되긴 되거든요. 패키지요? 나 다운로드 가봐요. 패키지 다운로드 뭔 소리야? 나는 뭘 다운로드 받았나? 내가 다운로드 한건안 돼요? 중요한 건 버전 이제 하이 버전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나 않는다 그러네. 라이선스 문제가 있어서. 인것 같은데. 백 해봅시다. 이게 얘가 걘가요? 같으네요. 난 그걸 다운해서 끈것 같은데. 근데 다운로드. 이거 안 돼가지고 뭐지? 여기 다운 패키지라고 네, 가봐요. 이거는 되는데 해서 잡아 실행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해볼까요? 폴더 하나가 생기는데
되면 되는 거 해야죠. 아니요. 이거 이거 하면 된다고요? 네. 이거 써요, 이거. 네. 같은 애야. 어차피 걔 해봐야 얘 걔를 해요. 어, 압축 파일이요? 네. 압축 풀었으면 잠깐만요. 좀 밑으로 내려봅시다. 아니 다시 가봅시다. 백 한 칸만 백해 봅시다. 과제 했을 때는 이걸로 따놓고 썼거든요. 네, 그걸 그 해요 그럼. 되는 걸로 하면 되지 뭐. 기다려 봅시다. 제대로 윈도우즈를 제대로 들어온 거 맞나요? 보통 압축 실행 파일 주는데. 압축 파일. 아 이거 풀면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 자는데 네. 그 폴더 하나 생기거든요. 네. 그 폴더 안에 실행 파일 있어요. 네. 그 실행 파일을 바탕 화면으로 끊으면 또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가기 해야죠. 이거 살짝 쳐서 그래요. 그래요.